자, 안녕. 우리는 완전 뜨끈뜨끈한 남자들이고에서 전학 온 9년째 라이징 스타, 몸 아직도 뜨거운 이희경이라고 해. 9년째 라이징 스타야. 최고로 진짜 뜨끈뜨끈한 우리 재학생 맞네. 예. 셋이는 원래 친하구나. 아, 이렇게 알고 이렇게는 모르고. 맞아. 난 강남이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고 이경이는 오늘 처음 봤어. 처음 보고. 나랑 강남은 이제 옛날에 정글의 법칙에서 같이 이제 고정이기 전에. 정말 오랜만에. 나도 사실 한 3년 만에. 얘 원래 안 떴는데 왜 아니 내가 안 떴는데 빨리 이걸 지나가면 내가 이제 안 떨 것 같아. 왜냐면 내가 3년 만에 빨리 해야 돼. 정갈춤이라고. 처음 데뷔했을 때 이제 그거를 내가 오늘 보여주기로 해서 준비를 좀 했어. 근데 그거는 멤버들이 다 같이 한 번에 확 해야지 멋있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 혼자서라도 좀 아까랑 얘기 잘하네. 그래서 혼자 뭐 정갈춤으로 한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게 난 볼게. 그래, 야, 성규야, 네 잘해야 돼. 너 군대 간 동안 지금 다른 성규가 엄청 치고 올라왔어. 그러니까 미스터 장도 있고 장성규가 엄청 치고 올라왔어. 아유, 성규도 나이 먹었나 보다. 춤출 때 몸 푸는 거 보니까. 내가 32이거든. 그러니까 3년 만에 정갈춤. 그렇지. 예. 자, 음악 서로가 주세요. 야, 뭐야 이게? 아니야. 뭐야 이게? 아니야. 야,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그 정도면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아니야. 그냥 뒷모습이 그냥 기본에 보였어. 아니, 경훈이가 더 잘 추겠는데? 야, 전갈, 야, 전갈 꼬리가 다 뽑힌 거야. 왜 이러고 일어나냐? 귀여웠잖아. 잠깐만! 야! 야, 다리가 옛날에 여기까지 이렇게 갔었잖아! 이거 전갈 맞아? 아니, 이게. 야, 전갈이야, 가재야! 아, 그렇게 올라오는 게 전갈춤이야? 그런데 원래 다리 여기까지 갔었잖아, 옛날에. 그래, 내가 한번 해봐도 돼? 그래서 이경아 나왔다! 자, 라이징! 이경아, 너 그때 댄스 난리 났었잖아! 아, 이게 알지. 자, 무고 시작! 다리야! 진짜 댄스! 그래, 다시 뭐 정갈춤 그래. 모르지만 Let's go! 진짜 약속이 없어 시작 거야. 아, 이거 진짜 다 잡았어. 아, 속에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아, 이게 쉽지 않아. 이경이가 딱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어려워. 걸리네. 정훈아, 한번 보여줘. 곰뱅이. 곰뱅이로 가. 정갈춤. 정갈하고 곰뱅이가 서로 만나는 댄스야. 곰뱅이. Are you ready? Ready. Music, stop! 자, 간다! 자! 야! 여기 벌써 해줬어. 박자 맞히는 거야 이게 다. 야, 세상에 어떤 전갈이 군뱅이한테 지니? 가자 또 군뱅이. 형은 좀 이제 풀렸어? 세월이 무상하다 정말. 진짜. 네 몸 풀었다며 이경이도 몸 풀었다 야. 어, 고마워. 내가 풀었다. 9년째 라이징 스타. 제가 바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경이 뭐 승훈이랑 내가 성규랑. 그래, 아, 성규랑 내가 좋네, 그래. 그래. 아, 나 이경이는 이길 수 있어. 얘 형이 내가 좀 그래. 이기는 스타일이래 성규야. 그리고 니는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게. 사람이 말할 타이밍을 줘야지. 너 네 말 하고 타이밍을 안 맞아. 듣는 거. 여기서 타이밍을 뺏기면 져요. 또 토론의 기술이에요. 그 기술이죠. 나는 사람. 그 내가 잘생겼는데도 결국 토론을 통해서 내가 진 사람처럼 된 못생긴 것처럼 생겼어. 뭐야? 주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주제가 늘 있었어. 이수근은 강호동을 배신할 것이다 아니다. 배신할 것이다 아니다. 리얼해. 야, 배신할 게 뭔가 누가, 있어. 너는 배신할 것이다? 나는 배신할 것이다. 난 배신 안 할 것이다. 넌 끝까지 강호동을 안 할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그래야 돼, 그래야 되잖아. 저기 이수근은 강호동을 배신할 것이다. 앉아. 아니, 레너. 자, 어떻게 먼저 주장을 펼쳐. 나는 기본적으로 수근이가 사람이라면은 배신을 안 할 것이다. 왜냐면 지금 이 위치에 있기까지 사실은 호동이가 많은 역할을 해줬고 사실 호동이 밑에서 방송을 많이 배운 친구야. 항상 저렇게 스승으로 모시잖아. 근데 어떻게 그걸 배신을 할 수 있을까? 수근이도 사람인데. 너무 이거는 이제 본인 생각으로만 말을 하는데 나는 지금 수근이랑
플레이어를 같이 하고 있거든. 플레이어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많아. 수근이는 누군가의 그늘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 선봉 대장. 아니 왜 그걸 아니 왜 그걸 그늘이라고 생각해? 그늘이 아니지. 요즘 시대에는 같이 윈이 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호동이가 있기 때문에 수근이가 있다. 아니야. 수근이가 있기 때문에 호동이가 있는 것도 맞아. 맞아. 나도 그런 댓글 많이 봤어. 나도 봤어. 그치? 뭐 댓글 나 많이 봤어. SNS 엄청 많아. 물론 나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애초에 호동이가 없었으면 과연 수근이가 있었겠느냐는 거지. 오케이. 하나 질문이 있어 그러면. 너는 봤니? 수근이의 그 엄청난 리더십을? 나는 사실 상류 사이트 못 봤어. 아, 그 너무 옛날 얘기잖아. 나는 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근이를 따르는 시대가 또 왔어. 시대는 변하는 거야. 영원함은 없어. 그렇네. 아니 뭐야, 근데 왜 이렇게 잘해? 자 호동이도 너 뭐냐? 아니 들어봐. 본인이 너무 끝났네. 이대로 끝나고 바로 가지 마라. 야 뭐 재밌게 하자. 아니 왜냐면 호동이 말싸움 잘한다. 잘한다. 되게 착하다. 자기가 대장이라고 그러고 이 정도면 스파이 아니야 스파이? 아니야 호동이도 잘 생각해보면 리더십이 있는 게 많은 호동이 피해자들이 나오고 그런 피해자가 나오는 게 사실 피해자.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호동이가 착하기 때문이야. 지금 다 그걸 받아주고 나는 넓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나는 호동이를 깎아내릴 생각 없어. 호동이는 난 지금도 다 챙겨보고 있고 맞아. 늘 나 보면서 감동도 받아. 천왕봉 올라갔을 때 같이 눈물 흘린 사람이야. 그래. 하지만 수근이는 이거보다 더한 능력과 더한 그 에너지를 난 봤다고. 아 그래? 어. 와 진짜 잘한다. 너 뭐냐? 야 김병규! 호동이 이거 지금 이연패 아니야 이연패? 야 진짜 잘한다. 나는 근데 사실 이 정도라면 수근이가 배신하는 게 맞다고 봐. 아니 그 정도 사람이면 그러신 분인지 몰라요. 그 정도면 혼자 해야지. 야 너 나 성규 너 나 천왕봉 올라간 거 봤어? 그게 뭐지? 보지도 않았어. 천왕봉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자 이경희 장점. 자 이경희의 장점. 김병장을 이겨라. 야이야이야. 지금 이제 전역한 나야? 성규하고 같이 뭔가 대결을 하나 하고 싶어. 오 좋아. 윗몸 일으키기 누가 더 많이 하나. 그리고 이제 올해 나는 또 하나의 목표가 머슬매니아도 나갈 계획이야. 지금 몸이 이렇게 옷을 입어서 티가 안 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몸이 지금 잔뜩 뻔삐기 돼 있어. 지금 많이 풀었어 사실은. 장난 아니야 딱딱해. 지금 이긴 걸 한번 해보자. 30초입니다 30초. 30초. 1분 너무 기니까. 지구력은 성격이 좋지 않나? 이 잡아줄게. 이제, 준비. 같이 해서. 김병장을 이겨라. 시작! 하나, 둘, 좀 더. 셋. 네. 오, 좋아. 네. 네. 다섯. 일곱.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초에 하나씩이네, 그치? 열네. 아, 1초에 하나씩. 열다. 예. 열여. 쉬지 말자, 쉬지 말자. 열여덟. 열아홉. 쉬지 마, 쉬지 마. 쉬지 말자, 쉬지 말자. 가야 돼, 가야 돼. 한 점, 한 점. 한 점.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8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난리 난리지. EPL에 손흥민 선수 어? 손흥민 선수를 내가 웃게 한 적이 있어. 축구? 왜 웃었을까?
축구 관련된 행사에 손흥민 선수를 만났는데 이경 씨부터 한번 킥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이경이가 가다가 헛발질해서 자빠졌어. 헛발질을 해서 크게 웃었다. 아니야. 3, 4년 전에 나랑 같이 축구 경기를 한 적 있어. 와. 알았어. 네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오는데 네가 피하고 그냥 골대를 넣어버렸어. 어이없어서 웃으셨어.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딱 지켜서 뻘쭘하게 뻘쭘하게 웃으셨어. 감이 나요? 이런 느낌. 아니야. 자, 손흥민 선수가 뻥 하고 찼는데 이경희가 그거 막겠다고 갑자기 나서서 얼굴로 킥을 막았어. 아니, 축구 경기 시작 전에 웃은 거야. 축구 하기 전에? 정답!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나? 축구 시작 전에 애기 손잡고 입장하잖아. 그 애기 이렇게 밀치고 너가 손잡았어. 아, 애기를 밀치고? 어, 그래서 어이없어서 웃었어. 아, 손흥민이 그런 손잡은 아이런 거구나. 보통 유명한 그 팀들끼리 끝나면 유니폼 교환하잖아. 그러니까 이겨에 가서 끝나면 유니폼 저랑 바꿔요. 유니폼 바꿔요? 어. 유니폼 안 입고 오셨어. 안 입고 오셨고 내가 심지어 귓속말로 했어. 무슨 말 했을까? 아! 저 손흥민 선수 제가 사인 해드릴까요? 어! 아니지. 정답! 받아야지. 정답! 봐. 저 손흥민 선수 오늘 제가 저 드릴게요. 아, 아니야. 어. 손흥민 선수 오늘 골 넣기 힘들 거예요. 제가 개인 마크거든요. 어. 아니요. 같은 편이고. 같은 아, 편이야?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이고. 아! 저한테 공만 던져주시면 돼요. 굉장히 비슷해. 흥민아! 나한테만 패스해. 정답! 아, 내가 아, 내 건 아직도 아니야? 내가 이랬어. 나중에 그래, 그래요. 내가 이렇게 나도 너무 좋아하는 선수니까 이렇게 있다가 나보다 어리시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비슷한 걸로 갖고 92년생. 나만 보고 패스해. 내가 갑자기 그러니까 웃더라고. 진짜 어이없어. 그래서, 야, 손흥민. 야, 너 대단하다. 그래서 야. 패스를 하긴 했는데 정말 잘하는 건 뭐 거의 외계인 수준으로 잘하시고. 어느 정도지? 보통 보면 우리는 TV로만 보니까 네, 유럽 선수 사이에 있으니까 네. 좀 외소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마주했는데 아이 피지컬 아, 장난 아니야. 그럼 아니야. 어깨 쩍 버려. 손흥민이가 밀릴 정도로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야. 제 구자철 선수랑 친하잖아요. 흥민이는 어느 정도니 이랬더니 차원이 다른 친구라고 얘기하더라고. 대표 선수가 선수한테 10대 1로 해도 못 빼서. 아, 그래? 공을 아예 뺏을 수가 없어. 10대 1인데? 그리고 골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못 뺏을 거라고. 옷도 다 뺏겨요. 네. 옷도 다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뺏겨요. 그렇게 빨리. 손님은 다 뺏겨. 10명이 달라붙으면. 아니, 야, 축구 경기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다 틀려. 아, 근데 저는 내가 골을 넣긴 했는데 패스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오래 소유를 못하니까 내가 골대 앞에 서 있었다? 선수가 나한테 슈팅하듯이 패스를 해갖고 나 맞고 들어갔어. 뭔지 알지? 너도 놀랬겠다. 그 패스긴 패스야. 옛날에는 영광이지, 영광이지.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 네, 손흥민 선수 거대 카메라 어딨지? 꼭 저 친해지고 싶어요. 네.